생각나는 이미지가 너무 예뻤어요, 사실. 네, 되게 아름답게 다가왔고, 아무래도 그때 시대 자체가 여성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죄악인 것처럼 여겼던 시대의 여성 작가였기 때문에 더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제게 그 매일매일 그림을 한 장씩 그리게 하셨던 그 미술 선생님이 계셔요. 네. 그분이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던 얘기 중에서 이제 까미오 글로델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최근에 좀 유심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여성, 남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예술가로서의 그 자기 완성, 자기 예술에 대한 그 열망과 갈증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해석을 했어요. 네, 너무 그 여인이 마치 까미오 글로델인 것 같고 그 갈증들을 애원하는 모습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술 작품이란 것 자체는 그냥 보는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 현재 그런 감정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고, 만약에 제가 현재 결별을 한 상태였다면 그걸 보면서 결별한 여인의 아픔을 느꼈겠죠. 근데 제가 저는 그 현재 뭔가 굉장한 그 예술에 대한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글로델의 작품을 갈증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품 자체가 굉장히 뭔가 그냥 감성만 전달하고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정말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들이 다 손으로 그거를 표현을 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적인 거는 정말 천재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터치감 자체도 거칠고 처절하고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자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자세잖아요. 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걸 만드는 동안에 분명히 자기가 투여됐을 텐데 이게 어떤 거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용감했다고 들었어요. 까미오 글로델 자체가 굉장히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에 말 그대로 어떤 예술을 하거나 또는 그 평범하지 않으면 창녀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의 그 여성이 사람들의 그런 모든 시선을 다 뿌리치고 본인이 그 예술을 할 수 있게끔 갔다는 건 굉장히 용감하거든요. 그리고 클로델의 작품들, 그리고 막 이게 사지를 만든 연습 수작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여성들이 굉장히 비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네. 그 전체적으로 느낌들이 어떤 남녀의 사랑들을 표현한 것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낭만적이라는 해석보다는 막 곧 사라질 것 같은, 곧 소멸할 것 같은 그런 위주의 작품들. 그리고 클로델의 작품은 왜 이렇게 외설적이냐라는 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작품들이었어요. 그 모습들이 너무 다 어려운 포즈지만 그게 너무 야하게 보인다며, 네, 그렇게 좀 하대를 받았던 걸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현 시대에서는 너무 자유로움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너무 자유로운 걸, 그녀의 어떠한 것들이 누구의 의식도 하지 않는 그 자유로움 자체를 표현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는 난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도 아닌 나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마치 어떤 그 사랑의 소용돌이 안에 빠져있는 여인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자신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자신의 존재를 누구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나여서. 요즘 현 시대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트러블이나 그런 건 아닌데 공평해질 수 없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동등해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갈증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꺼내서 행동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꺼내서 이거 표현하고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그게 나의 모습들인데 그냥 생각에만 그치면 그것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사라져버리는데 어차피 소멸되겠지만 나는 소멸되겠지만 영원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런 열망은 있었죠. 네, 꺼내놓으면은 영원한 것들이 만들어지니까.